있는 그대로의 우주의 실상, 공한 실상을 직관하고 있으셔야 돼요. 마음법이 나랑 둘이 아니라고, 만물이 나랑 둘이 아니라고 느껴지셔야 돼요. 실제로 직관적으로. 그러면서 이 일체가 참나의 작용으로 느껴지고 참나가 공한 이것도 공하다라는 걸요. 개념하기 전에 직관하고 계셔야 돼요. 이미. 그 직관을 말로 푸는 게 그냥 개념일 뿐이어야 돼요. 개념이 앞선다는 거는 이 직관은 지금 이렇게 안 오는데 만물이 나랑 둘이 아니야 그러면 영 둘 같습니다. 그 말을 아무리 하면 할수록 더 이상해요. 그런데 직관을 하고 있으면 야, 그 말이 맞네라는 걸 알게 돼요. 이렇게 진리는요 수용해야지 능동적이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 상태가 수용적인 상태에서 진리가 제일 깨끗하게 인지됩니다. 능동적이라는 건 여러분이 자꾸 뭘 거기다가 조작을 하려고 하는 상태예요. 수용적이라는 건요 거부할 수 없네 이게 진리예요. 체험해보니 진짜 맞아서 거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자명하다는 말이 나와요. 거부할 수 있을 때는 자명하다는 말이 안 나와요. 아니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이 일어날 때는 자명하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런데 꽉 막혀요 앞뒤가. 뭐 도망갈 길이 없다. 저 말이 맞는 것 같다. 아무리 의심해봐도 어떻게 빠져나올 길이 없다. 그때 우리가 수용하는 겁니다. 인정. 그래서 진리를 인정하는 걸 인욕바람이라서 설명하는 인욕. 인내하게 돼요. 맞네. 어쩔 수 없네. 이런 방식으로 진리를 얻으시려면 직관을 못하면은 개념만으로는 절대 그 느낌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응무소주, 집착 없는 상태, 일체가 공인 줄 아는 상태. 그럼 그 선정과 그 지혜가 여기 이미 내 마음에 이루어지고 있어야 돼요. 그때 그 상태에서 나머지 바라밀을 펼치라는 거예요. 응무소주 생기심. 그때 그 바라밀을 펼칠 때 수단으로서는 집착도 또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집착도 이미 공한 줄 알았으니까. 사람 마음 중에 집착도 있어야지 공부가 돼요. 집착이 없으면 뭔 일이 됩니까? 마음이 거기 머물러야지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죠. 몰입도 사실은 집착이죠. 마음을 어딘가 머무르게 해야 일어나죠, 변화가. 그런데 그것마저도 공한 줄 알면서 집착하는 거. 이게 말장난 같죠? 실제로 그게 가능. 여러분이 텅 빈 참나인 줄 알면서도 지금 제 얘기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실제로 해보시면 알아요. 그게 집착. 그래서 양심 51% 정도만 여러분 유지하면서 쓰시면 공성과 함께 계속해서 울고 웃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별짓 다 할 수 있어요. 늘 열반에 안주하라. 이게 보살의 모습입니다. 한 다리는 열반에 딱 걸쳐놓고 한 다리는 윤회계에 딱 걸쳐놓고 윤회계 안에서 끝없이 중생을 구제해야 돼. 열반의 관점에서 본래 공하다는 거. 본래 열반이었다는 거 알아야 돼요. 내가 구제한 그 중생들도 본래 열반이었어. 나는 자각을 도운 것뿐이지 그냥 원래 열반이었어. 내가 뭘 준 건 없어. 이런 관점을 포함해서 이게 단 아니에요. 이 관점 포함해서 원래 그냥 다 열반이었어. 뭐 일체가. 이런 구제 행위 또한 다 열반이야. 그 중생들이 부렸던 탐진지 또한 사실은 열반이야. 그래서 이 가상의 세계에서 가상의 중생 구제행을 통해서 나는 상대방한테 가상의 수행법을 가르쳐줘서 참나를 깨치게 했어. 그래서 본래 이 세계가 본래 열반이란 거를 서로 자각하게 됐어.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면서 저런 말이 나와야 돼. 본래 없다라는 말은 심오한 뜻이 있어요. 여러 단계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응무소주는요 지혜 반야가 하는 거예요. 반야. 경전 이름이 반야바라밀경이죠. 반야가 하는 거예요. 명상의 체험만으로는 안 돼요. 직관만으로는. 직관과 직관지와 개념지가 다 반야입니다. 반야바라밀입니다. 개념으로까지. 그래서 이거를 반야바라밀의 두 측면. 무분별지가 직관이에요. 분별지가 개념인데 보세요. 입바사나는 항상 제가 뭐라고 그랬죠? 선정에 기반했을 때만 입바사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쓰는 건 분별지라고 해요. 일반인들이 학문이나 이런 삶에서 쓰는 건 세속지는 분별지. 보살이 수행을 통해 얻는 그 공에 대한 직관은 무분별지. 그런데 보살도 분별지를 쓰겠죠. 중생 구제하려면. 그 분별지는 뭐라고 불러요? 무분별지 후에 얻는 거에서 후득 분별지라고 그래요. 무분별지를 거친 뒤에 공성에 대한 직관을 거친 뒤에 얻는 무분별지라고 해서 후득 분별지. 이게 분별지예요. 그러니까 보살이 갖고 있는 분별지는 공성을 거친 겁니다. 공성에 대한 직관을 거친 이게 보살도예요. 보살도는요 중생 속에 들어가서 중생을 살만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고 진정한 자신을 찾게 해주고 주변을 돌볼 줄 알게 해주고 선악의 기준을 올바로 세워주고
이런 게 호설도입니다. 그래서 무여열반이란 말에 집착하지 마시라. 궁극의 열반이 자꾸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상이 생겨요. 그게 아니다. 대승은 무주열반. 아까 주가 집착이라고 그랬죠. 무주는 뭐겠어요? 집착 없는 열반. 열반에 드네 만에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열반인 거예요. 공성의 지혜를 갖고 있으니까. 지혜가 있으면 선정이 따라옵니다. 선정이 있으면 지혜가 따라오고, 보살한테는. 정의 쌍수가 닦인 보살은 깊은 명상에 들어가면요. 그게 공에 대한 직관을 가져오고, 무분별지를 바탕으로 해서 분별지를 일으켜버리고요. 지혜가 생겨요. 분별지만 따지고 있어도 선정에 들어가 버립니다. 보살은. 지금 이 순간 이게 다 열반이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랑 차별이 일어나시면 깨어있지 않으신 거예요. 자, 깨어있는 마음의 바탕을 두고 차별하시는 건 좋은데 차별만 있다면 엉터리라는 거예요. 또 이거 분별하지 마세요 하니까 어떡하지? 네. 펜이랑 나를 어떻게 하나로 만들지? 깨어서 봐도 그래도 펜은 펜인 것 같은데 이렇게 깨어서 보시면 하나라는 느낌도 들면서 그 안에 또 분별이 있죠. 그건 좋아요. 그건 공성을 바탕으로 한 거니까 좋아요. 그건 지혜라고 하는 근데 이게 아예 나랑 둘로 보이시면 그거는 차별, 그냥 일반 분별지예요. 일반인들의 분별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실 때 이미 고차원의 삶을 살고 계세요. 이미 양다리를 걸치고 계세요. 여러분의 존재감을 못 느끼시면서 사는 분 있나요? 내가 존재한다는 걸? 그건 이미 여러분 그게 참나인데요. 이미 견성하고 계세요. 무의식적으로. 참나가 존재한다는 걸 알고 계세요. 알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떠들고 해요. 화내요. 그런데 보세요. 참나는 화를 안 내겠죠. 화에 안 잡히겠죠. 근데 화를 내고 있어요. 화를 내다가 전환할 수 있는 건요. 참나가 있어서예요. 분노의 화신. 그럼 분노의 이데아만 지금 구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에고가. 그러다가 육바라밀의 화신으로 바뀔 수 있다니까요. 급격하게. 왜? 본래 참나 자리는 오염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염시킬 수 없는 고차원적인 의식을 지금 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없음. 현상계에서 없음. 이거 여기 있다가 여기 치워지면 이 자리가 공이죠. 이 상대적으로. 공. 그러니까 없음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단순한 텅 빔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게 있어요. 그 존재를 설명할 길이 텅 빔과 알아차림으로 설명한 거예요. 공적 영지는. 그게 반야신경 금강경에서 말한 공이에요. 이 공을 모르고 이제 그걸 개념화해서 접근해버리면 엉뚱한 철학들만 자꾸 나오는 거죠. 이렇게 감정이 서로 주고받는 것도 그 공의 향연이에요. 공이 진동하는 거예요. 촉근이론이요. 우주의 촉근, 그 끈의 차원이 우주의 제일 본래 모습이고 그 끈이 진동하면서 제일 그 고차원, 모든 차원을 갈무리하고 있는 그 끈이 있다가 그 끈이 진동하면서 낮은 차원들이 쫙 우주에 펼쳐진다는 물리학 이론이 있어요. 근데 아직 입증된 건 아닌데요. 그 발상 자체가 비슷해요. 뭐냐면 공의 마음이 울려서 우주가 펼쳐지고 여러분 마음이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나 이런 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요. 여러분 공이 어떤 연주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상대방 공을 예술 하나만 해도요. 상대방을 감동시키면 상대방 마음 안에서 공이 어떤 특정한 감정을 일으키는 겁니다. 아름답다. 참되다. 이 철학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드려도 여러분 안에서 공이 자명하다라고 울리면은 이거 서로 좋은 거죠. 이런 좋은 영향을 계속 서로 주고받는 게 보살도라는 별게 아니라. 보세요. 동전의 앞뒤입니다. 동전의 앞은 현상계 안에 열심히 육바람이라는 모습이 보살이에요. 동전의 뒤는요. 항상 열반에 안주하고 있어요. 공성을 꿰뚫어보고 있어요. 이게 동전의 뒷면이에요. 이 동전이 온전하게 보살이에요. 이 중에 하나만 갖추고 있으면 보살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지금 동전에 지금 여러분 몸뚱이 생각 감정 이거는요 여러분 동전의 앞면일 뿐이에요. 뒷면은요 참나요. 보이지 않는 참나가 여러분 동전의 뒷면이에요. 보이는 현상계의 갈무리 된 모습.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 생각 감정 오감은 공에 펼쳐진 모습이에요. 신기하죠. 공은 똑같은데 펼친 모습은 다 제각각이에요. 생긴 것도 제각각, 감정도 생각도 다 제각각. 다 달라요. 개성이 다 달라. 그 개성이 하나하나가 다 이데아예요. 여러분 개성은. 여러분 개성이 하나의 법이라니까요. 우주에서 펼치고 싶은, 공이 펼치고 싶은 그 법이 여러분의 성격으로 지금 구현되어 있는 거예요. 양심을 저버리는 성격은 그건 왜곡된 성격이고요. 여러분의 그냥 순수한 개성, 선악을 따질 수 없는 개성이 있죠. 그 개성은요.
텅 빈 공이요. 우주에서 표현하고 싶은 무한한 종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죽으나 사나 어떻게 사세요? 그 성격을 펼칠 뿐이에요, 우주에. 여러분 개성을 부정하시면 끝이에요. 이런 금강경도 이해 못 하신 거예요. 텅빈 공의 마음으로 육바라밀을 펼쳐라. 다 좋죠. 근데 육바라밀을 누가 펼치는데요? 나의 중생성, 에고가요. 그래서 에고는, 그런데 에고는 에고의 이데아가 있어요. 자, 참나의 이데아는, 양심의 이데아는 육바라밀이죠? 에고의 이데아는요, 여러분의 개성이요. 여러분의 개성이 여러분의 이데아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개성을 표현하는데 더 초점을 둬요. 단, 그 개성을 육바라밀에 맞게 표현하는 게 관건이에요. 이게 보살이라는 중생이 우주에 필요한 이유입니다. 보살은 그래서 따라서 개성을 가지고 있고 자기만의 욕심이 있어요. 그 보살의 욕심을 윤회계 안에서 계속해서 구현하는데 육바라밀에 맞게 해버려요. 응무소주 생기심의 마음으로 구현해버려요. 이게 보살의 핵심입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수보리여, 여러 보살 마하살들은 응당 이와 같이 청정심을 내는 거다. 그러니까 응무소주에서 생기심이 청정심인 거죠. 집착 없는 마음에서 육바라밀의 마음을 내라. 색깔에 집착하여 마음을 내서는 안 된다. 소리, 냄새, 맛, 촉감, 법칙에 집착해서 마음을 내서는 안 된다. 응당, 집착함이 없이 마음을 내야 한다. 이게 응무소주 생기심입니다. 이것이 집착 없는 열반, 무주 열반이니라. 자, 응무소주가 점점 정밀해집니다. 만법의 형상에 집착하지 말고, 법의 상에 집착하지 말고, 보시를 행해라. 그런데 무슨 마음으로? 청정심을 일으켜서. 공성에서 나오는 육바라밀의 마음으로 진리를 구현해서 중생을 엄청 구제하고, 다 구제하고도 구제했다는 생각을 하지 마라. 왜? 원래 집착하지 않고 내 마음이니. 본래 열반이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금강경의 핵심 사상입니다. 마음법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학당식으로 어떻게 접근하면 돼요? 몰라 하시면 돼요. 몰라 하면서 최고의 깨달음을 얻겠다는 발심을 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응당 색깔에 집착함이 없이 바라밀에 마음을 내야 되고 청정심을 내야 되고 소리, 냄새, 맛, 촉감, 법칙에 집착함이 없이 마음을 내야 한다. 만약 마음에 집착함이 있더라도 집착함이 아니기 때문이다. 뭔 소리죠? 집착해도 돼요, 그러니까. 집착이 아닌 줄 알면 집착입니다. 해도 되는 집착함이라는 게 본래 집착함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집착하지 말라는 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집착을 하더라도 이 집착 또한 공한다는 걸 아는 게 집착 없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심요하죠. 그러니까 탐진치도 다 쓰고 사는 거예요. 그게 공하다는 것만. 그러니까 즉 이럴 거 공하다 이렇게 세뇌시킬 수는 없잖아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참나를 자각하면 이게 직관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공하다는 개념도 같이 이제 이게 익숙해지면 그 반야바라밀이 항상 출동해요. 출동해서 이 상황을 항상 해결할 수 있게 육바라밀로 문제를 풀수 있게 지혜를 계속 줍니다.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